연애가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두 가지 취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고영욱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차 공판 당시 고영욱 측이 제출했던 피해자 A양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와 피해자 A양의 출석 여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그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피해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해자 A양과 그녀의 지인 그리고 문자보건 기술자 E씨 이렇게 3명 모두 불출석해 재판정에는 고영욱 혼자 섰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고영욱 측이 제시한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범죄 성립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붙이고 있는 상태죠. 검찰 측은 피해자 A양이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날 재판이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변론을 마무리 짓고 고영욱 씨에 대한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1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구형한 상황, 차기 항소심 4차 공판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